검사 한 3,000명? 네.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검찰이 뭐가 무서워요. 검찰 내가 공안부도 뭐 수십 번 불려가 조사도 받고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 전두환이가 총칼을 가지고 검사들이 앞장섰잖아요. 그럼요. 그때가 무서운 거지. 지금 검찰은 고문도 못 하고 사형도 안 시키잖아. 검찰 별거 아니다. 검찰 니들 그래봤자 뭐 있냐. 니들이 총이 있냐 칼이 있냐. 니들 그렇게 하면은 국민 저항으로 받을 거다.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 지금 한동훈이 이름 한번 들어갔다고 징역 1년을 줬습니다요. 그러면 나오셔야 돼. 뭐 전직 나오고. 대통령이나 전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저도 나갈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받으면 나와야 되고 유시민 지금 이사장님은 당사자잖아요. 나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줘야 된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가 이거 꼭 할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나오세요 하고 손도 잡고 나오고 할 건데 왜 우리 촛불 시민들만 나와서 고생시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국회의원직 한 사람들 더 책임 있고 더 많이 정 누린 사람들이 나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아 그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자회견까지 하고 말이죠. 정신머리도 없어요 도대체. 누구죠? 이상민 의원이요? 그 사람 다 아 나 한번 착각하게 아니, 하세요, 아니 무슨 뭐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요? 자기 뭐 했는데 대전에서 뭐 했어요 도대체? 난 그 이상민 보고 네. 너 너음도 불편한데 국회의원 다섯 번이라고 애썼다 네가 쉬어라 그랬어요 내가.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로 대한민국을 독재 검찰 공학으로 해갈 수 있냐? 검찰 2-3천명뿐이 안 되고 검찰은 총칼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검찰이 저런 짓으면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지 않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응하지 않는 대국민 저항이라도 가는 건데 사실은 전두환이가 총칼을 가지고 검사들이 앞장섰잖아요. 그럼요. 그때가 무서운 거지. 지금 검찰은 뭐 지들이 끽해야 감옥 보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각 고문도 못 하고 사형도 안 시키잖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검찰에 겁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좀 검찰을 많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 얘기 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검찰 별거 아니다. 검찰 니들 그래봤자 뭐 있냐. 니들이 총이 있냐 칼이 있냐. 니들 그렇게 하면은 국민 저항으로 받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그 검찰을 조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이 저렇게 몸살이고 있고 하니까 제2촛불혁명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입법해서 독재공화국을 만들기는 아직 그 입법부 장악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노동근 대표님. 예. 노동근 대표님은 자꾸 예. 우리가 우리 검찰 때문에 다 잡혀갈 거다. 뭘 죄한 짓 했으면 왜 잡혀가요? 나는 죄 하나도 진 게 없어서 잡아갈 이유가 없는데 노 대표님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지금 검사들이 잘못하나 판사들이 잘못하면은 영국 네. 같은 데는 탄핵시킵니다. 한 1년에 한 12명씩. 네. 이 국회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키고 김건희 주가 조작 그런 것도 그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고 말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민주당에서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 지금 한동훈이 여기 이름 한번 들어갔다고 징역 1년을 줬습니다요. 또 그 상경부도 수사 들어가고 전부 다가 지금 당선되고 나서 검사 패너로 검사들이 다 검찰 공화국당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당선되고 나서 양주경찰서 두 번 강남경찰서 한 번 명예훼손 및 또 그 동부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당선되고 나서 많이 지금 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이제는 너나 잘잘못 따지지 말고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뭐 역풍이 분이 어쩌니 하는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딸들하고 개 삼촌 개 할머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여튼 그냥 끝까지 싸워서 촛불로 재창조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검찰 자꾸 무서우고 야 검찰 무섭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겁먹어요. 검찰이 뭐가 무서워요. 검찰 내가 공안부도 뭐 수십 번 불려가 조사도 받고 했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 검찰 쥐만 앉으면 문제없는데 쥐를 억지로 만드니까 는 거는 저항을 하고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부딪혀줘야 된다. 유시민 이사장님도 억울하면 나오세요. 촛불 들고 나와서 앞장서시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고 이러면 나오셔야 돼. 네, 뭐 전직 나오고. 대통령이나 저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저도 나갈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국민들이 피해받으면 나와야 되고 유시민 지금 이사장님은 당사자잖아요. 또 한동훈이가 법정에 진술한 걸로 또 고소하겠대요. 나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도 좀 나와서 억울함을 좀 푸세요. 예, 와서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죽을 지경이지. 근데 과거에 내가 장관했고 뭐 민정수석했고 뭐 했고 해서 체면 때문에 못 나간다. 역풍 맞을까 못 나간다 하는데 역풍 이거 저 생각 좀 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민주당에서 역풍 얘기하니까 반박하지 않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오는데 무슨 역풍 맞아요. 조중동한테 맞는 역풍이 역풍이에요. 서울의 소리는 칭찬할 건데 나오면.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라고 드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국 전 장관님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공직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그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으면 말로만 뒤에서 점잖게 계실 게 아니라 나와서 같이 촛불 들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촛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국 맞습니다. 전 장관님도 그냥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드니까 나오세요. 앞으로 촛불 집회 열리면 와서 한동훈한테 무대 올라가서 욕도 좀 해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갖는 겁니다. 뭐 내가 점잖하다 역풍 맞는다 내가 과거에 무슨 고위직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에 맞서지 않는다면 정도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같이 불의에 저항을 하는 거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줘야 된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가 이거 꼭 할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나오세요 하고 손도 잡고 나오고 할 건데 왜 우리 촛불 시민들만 나와서 예, 이렇게 해야 되냐. 이 국회의원직 한 사람들 더 책임 있고 더 많이 정 누린 사람들이 나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유시민 그 구형 1년 구형 1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구형을 의견을 내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무죄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심수봉대 해가지고 지금은 박정희 시대 그 저승사자 같았던 대공분실도 없, 남영동도 없어졌고 네. 지금 저기 그 전두환 이때 같은 장세동이라든가 이런 애들 없어졌어요. 고민 이근한 고문 기술자도 이렇게 목사하고 있고 그래요. 검사 한 3천 명 저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검사 윤석열이 저게 보시오 그런 그 저기 분란수사하는 골걸 또 이런 애한테 잡혀가지고 그 심할 속에서 휴사하는데 나머지 검사들은 얼마나 나약하겠어요. 검사 양주 한 잔이면 떨어져요. 그냥 뭐 골프 한번 가면 떨어지고 온 애들 검사예요. 그 검사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법으로 하니까 법으로 저항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세상이 변했어도 근데 지금 이제 검사 판사 중에서도 정의로운 분들 많아요. 더 많아요. 윤석열 정치 검찰보다 정의로운 검사 내가 만나보면은 우리 저 2008년 안티인명 먹을 때 검사 회원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가 다 나쁘진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장모 3년 준 판사가 누구냐 의정부지검에 세 사람의 젊은 판사들이 있었어요. 검사가 3년 구형하니까 3년 실형을 준 그 악질로 본 사람 사람들이 의정부 지검에 젊은 신진 판사, 일심 판사들이 정의로워요. 고등법에 갈수록 나이 먹어가지고 이 노쇠해가지고 이 세포가 죽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윤강렬이라는 판사는 세포가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지셨고 또 한 번 의정부 지검에서 검사가 1년 고용하니까 윤석열 뭐 1년 때렸잖아요. 이 그 검사들 일심 검사들은 대부분 다 좋아요. 사람 좋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지식인 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검찰 공화국 되면 막 털려가지고 혹시 유영하 교수님 뭐 털릴 거 있습니까?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뭘 털리냐 이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회 나오는 건 합법적이고 예, 우리가 2008년만 해도 뭐 집회 신고 없이 막 해서 체포도 됐지만 지금은 집회 신고 다 안 해가지고 경찰 보호하에 하고 하니까 예, 절대 검찰 무서워서 집회 못 나간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부정할게요. 예, 요즘 집회 나오셔서 처벌받을 일 절대 없으니까 나오셔서 어제 봤잖아요. 춤도 추시고 이렇게 노시는데 요즘 촛불 집회 참석해보셨어요? 유영하 교수님.
요즘에요? 예. 요즘에는 없습니다. 예, 참석 좀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왜 개딸만 참석 없니까? 교수님들도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검찰공화국에 쫄지 말자. 이거 김어준 총수가 많이 하는 쫄지마 검찰공화국. 이걸 말씀드리고 제발 방송 나와서 특히 진보 유튜버들은 검찰공화국 무섭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2008년 안티이명박 할 때 우리 회원이 구속돼도 우리는 공지를 안 올렸어. 겁먹어서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시고 검찰 중에서도 3분의 2는 정의로운 검찰일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 노시현 정치검찰들이 지금 한동훈 같은 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